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도 3월 5일입니다. 아주 화창한 봄 날씨에 수원에서 오신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고 세 분의 여성분이 오셔서 투어를 하는 중에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서는 그 130만 평이 개발되는 용인축구센터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지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에서 오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도 예쁘고 좋습니다. 자, 레츠고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용인축구센터를 출발을 해서 SK하이닉스 반도체 고당리, 중릉리, 독성리가 개발되는 현장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도 아주 화창한 날씨인데 한번 이쪽 주변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주 못 오시니까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을 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자, 좌우 우측이 전부가 수용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7번 도로가 앞으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이제 확장될 예정인데,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아까 축구센터에 있는 데가 아마 정문이 들어설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문이 제가 알기로는 5개가 생깁니다. 그 중에 가장 메인 문이 아까 처음에 시작했었던 축구센터 앞이고, 그 다음에 요 앞에가 두 번째 큰 문이 들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수원에서 오신 분들, 저기 앞에 트럭이 지금 나가고 있죠? 네네. 거기 왼쪽으로 가면은 SK하이닉스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대의 고속도로라고 한다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네. 그게 이제 동맥경화증이 걸리다 보니까 제2경부고속도로,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네,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 아유, 대답도 잘하시고, 우리 그냥 꼬마 그냥 초등학교 학생들 같이 대답도 잘. 자, 여기 왼쪽으로. 자, 그래서 결국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제2경부고속도로에서 원삼IC에서 SK하이닉스까지는 5분도 채 안 걸리는 도로라고 입지가 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왼쪽이 이제 원삼 면사무소입니다. 원삼 면사무소. 저 지역이 이제 상당히 가격이 너무 급상승해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져 있지만은, 자, 우리는 이제 아까 그쪽으로 나와서 지금 가는 방향은 이제 17번 도로가 생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 좌우 전부가 수용이고요. 자, 수원에서 오신 분, 저기 학교 체육관 같은 데가 보이죠? 네. 저기가 원삼 초등학교인데 저기는 수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로 밑에 논바닥 쭉 있죠. 네. 거기 전부 다 수용이고요. 여기 오른쪽 전부 수용이고, 아까 제가 올라올 때에 중릉 보건소부터 수용되는 범위입니다 말씀드렸죠. 네네. 그래서 이제 끝나는 범위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끝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명확하게 딱 말씀드리면, 아하, 아까 중릉 보건소에서 여기까지가 127만 평이 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 전부 다 수용입니다. 자, 수용이면서 개발되는 지역이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그래서 하나 또 알아두셔야 할 것이, 이 도로가 이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17번 도로에서 SK하이닉스에서 나오는, 바로 17번 도로에서 나오는 그 도로라는 것도 이게 확장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 우측 여기까지입니다. 아. 여기까지가 수용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도 이제 수용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전부 다 투자 지역이 되겠는데, 죄송하지만은 동탄에서 오셨다든지 수원에서 오셨다든지 대구에서 오셨다든지 서울에 오신 분들은 여기가 토지거래가 지역이니까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살 수는 있어요.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근데 머리 아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이 도로 주변 앞으로 진짜 상전벽해 할 만한 그냥 토지 투자의 장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정부에서는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투기를 막고 또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게 우리가 될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자 여기 길을 따고 가고 있는데 여기는요, 용인은요, 여기 특히 처인구 원산면 또 처인구 양지면일 때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럼 저렇게 큰 데가 다 뭡니까? 창고와 물류센터라는 것을 알아두시면서 그만큼 이 주변 지역이 청정 지역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크게 이제 창고 같은 거 보이는 거 저기다 물류센터고, 자 그다음에 좌우를 보세요. 좌우를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절대농지라고 하는 겁니다.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 농림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은 바둑판 모양 딱딱 잘려져 있고 관계수로가 다 되어 있는 것을 절대농지, 법상으로는 농업진흥구역인데 좌우를 보세요. 요런 데가 바로 이제 그 정부의 정책상 신도시로 개발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건 아무나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의 정책상입니다. 그래서 좌우를 보시면 지장물도 없고 그만큼 보상도 쉽고 그래서 이런 지역을 정부에서는 이제 그 수용을 하려고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도 수용될 만한 지역이라는 것을 제가 신도시 개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조금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보이는 데가 이제 17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17번 도로. 그래서 17번 도로 타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으로 가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배감을 거쳐서 혹시 생거 진천 사후 용인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 살아서는 진천이고 죽어서는 용인. 쉽게 말해서 충청북도에 있는 진천이 그만큼 옛날서부터 살기 좋은 땅이야. 생거 진천. 그리고 용인은 명당자리가 많아. 그래서 죽어서는 용인에 안치를 해두는 것이 생거 진천 사후 용인인데 지금은 말이 바뀌어졌어. 뭐라고 바뀌었느냐? 생거 용인 사후 용인. 살아서도 용인이고 죽어서도 용인이 그만큼 용인이 살기도 좋고 죽어서 명당자리도 많든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옆을 지나 그 땅입니다. 생거진천 사후 용인.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배감으로 해서 이제 진천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앞에 보이는 도로가 이제 다시 한번 신호가 걸리는데 이게 바로 17번 도로입니다. 대규모적인 교통 물량이 있어가지고 이 도로 주변에 앞에 보시면은 물류센터 수없이 많은 물류센터가 좌우로 펼쳐져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서 자 오늘은 17번 도로까지 용인 축구센터를 출발을 해서 17번 도로에 진입 거기까지에 앞으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도로가 변경되는 조건과 또 주변 지역의 개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수원에서 오신 사부님들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이게 이 지역이 상당히 더 개발되면서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될 만한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고맙습니다.